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 게이트런 후축이 장착된 풀 아크릴 키보드 닌자 87 아크 XD 제품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제품은 풀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타공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총 10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 스위치의 경우는 카일 박스축, 게이트런축, 게이트런 저소음 스위치에서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신데 특별히 장착되는 스위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노멀한 카일 박스축과 게이트런 스위치의 경우는 148,500원, 가장 비싼 게이트런 저소음 스위치의 경우는 173,5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87K 텐키리스 제품이고 게이트런 후축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축 교환이 가능하고 RGB LE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캡은 PBT 재질의 염려승화 닌자 컨셉의 키캡이 장착이 되었고 케이블 단자는 탈착식의 USB-C 타입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텝스컬처 2 방식의 무한동시 입력과 함께 폴링레이트 10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보광판을 제외한 풀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성이 상당히 훌륭하고 겉표면의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겉표면은 무광톤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번들거리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테두리 부분은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한 마감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좌우 측면과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아크릴 상판의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괜찮은 마감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단을 보시면 메탈 재질의 범폰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본 경사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련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소개했던 닌자 71과 동일한 키캡, 닌자 컨셉의 염려승화 키캡이 장착이 되었는데 키캡의 퀄리티가 나름 괜찮습니다. 밋밋한 단일 색상 키캡이 아니라 화이트와 그레이 투톤 색상에 포인트로 닌자 컨셉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캡을 보시면 조금은 매트한 느낌의 글자 폰트가 조금 크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가 나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닌자 71 제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풀 아크릴 제품의 경우 상당히 독특한 타공감 가지고 있습니다. 하우징의 강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단단한 타공감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통올림까지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타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품의 경우 풀알루에서 느낄 수 있는 단단함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단함을 나는 원한다, 여기에 통올림이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를 보시면 철심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괜찮게 되어 있고 양산형 제품에서 쉽게 발생이 되는 스프링 튕김 현상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흑축 특유의 부드러운 키감과 함께 높은 키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시간 타고 날 때 손가락의 피로도가 높다는 거 참고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키압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적응 기간 필요하다는 것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닌자 70일 영상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해당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해당 제품의 경우 팜레스트가 없이는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의 경우 하우징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징의 강성을 잡고 통올림 문제를 해결한 반면에 별도의 팜레스트가 없이 사용하면 다소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몬스타기어에서 출시된 풀 아크릴 키보드 닌자 87 아크 XD 제품의 경우는 가격대가 14만원 후반대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고가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아크릴 키보드만의 독특한 타공감과 아크릴의 감성은 분명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닌자 87 알루 XO 제품의 문제, 중복 입력 문제와 자동 입력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몬스타기어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해당 문제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몬스타기어 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